안녕하세요. 투데이스계의 임정우 강창용입니다. 네. 정유현 네, 신년에 이제 저희 세 번째 기회가 되겠네요. 하지만 첫 베이스. 정유현 네. 네. 새해 첫 베이스. 첫 베이스는 스윙사의 일렉트릭 베이스 킹덤 모델입니다. 요즘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스윙사에서 굉장히 이제 베이스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네. 네,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잘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계속 만졌는데. 예, 제가 우리 강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제가 튜닝을 살짝 해놓으면서 저도 이제 안 되는 베이스 조금 띵가띵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고. 네. 가볍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메이플렉 메이플 지판 파둑 탑이 올라온 베이스고. 파둑이란 거는 참 기타에서는 생소한 목재인데. 파둑은 지판으로도 많이 씁니다. 로즈우드 대용으로도. 네. 파둑. 넥 그러니까 파둑을 넥으로도 쓰고요, 지판으로도 씁니다. 파둑 넥으로 되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취급하고 있는 말로스 베이스의 플래닛스 베이스가 원래 파둑 넥을 써요.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원래 파둑 넥을 썼었어요. 근데 파둑 넥이 떨어져서 지금 메이플로 바꿨는데 다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체 개발된 스윙의 험버커 픽업 네. 이름이 뭐죠? 거기 써 있죠 스펙에? 네, 픽업을 한번 볼까요? 네, 마제스티 4셋 네, 4스트링. 네, 그렇게 네. 있죠. 그다음에 그냥 본을 보면. 그 전에 쓰던 볼륨 블렌드, 네. 볼륨 톤, 패시브 톤, 네. 블렌더, 네. 그다음에 세 개의 EQ, 네. 그다음에 액티브 패시브 전환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3 밴드 EQ에 기존의 어떤 그 액폐 전환되는 베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노브로 그렇죠. 이루어져 있네요. 좀 네. 조금씩 한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갖고 톤 밸런스를 갖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네. 썬페이시를 써서 이 정도 무게니까 다른 나무 쓰면 좀 더 묵직하겠네요. 그다음에 먼저 장점이 많으니까 단점부터 까고 가면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네. 많으니까 먼저 몇 개의 단점을 보면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넥 이렇게 네. 다른 결이 보이잖아요. 데? 접합된 네. 게 보이잖아요. 이런 네. 거 통일감을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하는 거하고 뭐 고가 모델들도 사실 이런 거는 가끔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네. 디자인적인 면에서 네. 얘기를 하자면. 네. 배터리 캐비티를 따로 달아줬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드라이버로 아니 네. 드라이버로 예. 예. 드라이버 하다가 지점을 많이 당해서 제가 드라이버로 이제 빼가지고 예. 뜯어가지고 안에 예. 체결을 해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네. 컨트롤 플레이트의 일반적인 면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브가 많이 달랐을 경우는 헷갈리기 때문에 좀 다르게 디자인하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색상의 통일감을 줬다면 이게 빅 노브라고 할 때 이게 작은 노브잖아요. 3 밴드는 이런 타입으로 좀 바꿔서 좀 작게 해서 이쪽은 다른 EQ 섹션. 예. 전에도 다른 제품들 하실 때 이런 말씀들 많이 헷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해야 된다라는 거. 기존에 제가 보던 스윙 모델은 여기 배터리 두 개 들어가는 베이가 따로 있는 게 분명 저가 제품에 네, 있었어요. 예, 여기도 그게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장점을 얘기하자면 네. 볼트 온으로 된 스루넥, 볼트 온으로 된 싱글 컷이라서 싱글 컷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택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싱글 컷에서 오는 바디의 큰 울림도 이제 잘 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점을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단점 끝났고 바디 스루를 지원합니다. 네. 요거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안 할 경우에 옆으로 뒤로 돌아서 일반적인 네, 요즘에는 다 멀티로 지원하네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픽업의 퀄리티가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스플릿 코일 스위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여기서는 지금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요 가격. 왠지 탑이 된 거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상당히 잘 맞는 베이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브라스 노트 되게 좋아하는데 브라스 노트가 아무래도 이제 슬랩 톤에서는 좀 쫀쫀하게 좀 표현이 되지 않나. 네. 브라스 노트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괜찮은데요. 네, 개방 왜냐하면 브라스를 여기 브라스 재질이잖아요. 포대라도 네. 브라스 노트를 네. 쓰는데 이 개방현 소리와 이걸 잡았을 때 소리가 틀려요. 그래서 뭐 다음에 근데 A가 좀 다르죠. 이거 잡은 소리 잡은 소리와 안 잡은 소리 다르죠. 이런 게 좀 그다음에 왜 그렇게 되냐면 브라스 너트를 썼을 경우에 제가 불편해하는 점은 게이지가 다른 줄을 꼈을 때 새들 가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체를
교체를 하든지 하든지 예. 또 다른 예. 그래서 보통 베이시스트들이 많이 쓰는 40줄이나 45줄 둘 중 하나 할 때 5mm 차이로 세드를 다시 가공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예. 브라스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공을 그것도 빼바로 똑같이 문지르나요? 그럼요. 줄 놓고 가는 거죠. 줄이 여기 깊이 안 들어가면 줄이 뜨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주감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거 브라스 같은 걸 써서 또 톤에 어떤 영향을 좋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일상적으로 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일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면 리페어샵에서 하나 해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스윙에서 하나 더 마련해야 되겠죠. 아, 그럼 이 브라스 노트 때문에 좀 약간은 심사숙고해서 예, 맨 처음에 자기가 주로 쓰는 줄에 예, 맞춰서 해서 그래야겠네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예민한 분들이라면 뭐 스윙 합정에 가면 본사 저기 AS 센터 있잖아요. 아직 있나요? 거기? 있죠. 예, 예. 하나 더 마련하는 것도 예. 좋은 방책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여기까지 들어봤으니까 소리 한번 들어볼 텐데 네. 모든 게 뉴트럴 상태, 액티브 상태부터 그냥 가도록 하죠. 패시브는 네. 별 이렇게 리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간단한 스펙은 뭐 하시면서 천천히 읽어주신 뭐 종류나 네. 이런 건데. 네, 네. 아까 전에 만들어 소원 패시바디에 네. 지금 네. 파독 탑이 올라간 거고 네. 메이플 지판, 메이플 렉, 그다음 네. 그로버 헤드머신 네. 24 플랫. 로즈 우드로 갈 경우에 월넛이나 웬지를 쓰는데요. 네. 한번 이것도 어떨까 싶었는데 웬지 탑을 쓸 경우에 더티룹스 헨링린더가 쓰는 악기처럼 웬지 탑에 웬지 지판도 그 악기 브랜드 그게 말록스인가요? 아니요, 그건 매틱스입니다. 매틱스.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강점으로 보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조금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모든 게 뉴트럴인 상태에서 슬랩 톤 핑거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예, 아무래도 근데 이게 지판이 익숙시가 아닌 것 예, 같아요. 넓어요. 예. 예. 저는 5현 주자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프론트 예. 가보겠습니다. 예. 아, 예. 핑거 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거 뭐 음반 내실 생각 없으십니까? 뭐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 싱글 컷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볼톤이라 펀치감이 상당하네요. 그 다음에 프론트 슬랩톤 핑거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반적인 팬더 톤보다 더 그 고음이 많은 것 같아요. 험버커로 만든 그 얇은 고음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음 부분에서는 좀 이런 게 있는데 요새 트렌드로 봤을 때는 프론트는 스플릿 코일, 리어는 험버커를 쓰거든요. 근데 이건 투험버커네요. 그런 거 코일탭 스위치가 달렸으면 그것도 쓸만할 텐데 혹시 하자면 되신다면 코일탭 스위치를 다시 끄면 델라노 픽업으로 가는 거 슬쩍 얘기해 봅니다. 네. 이런 사운드, 네. 핑거. 네. 식스 노트를 써야겠죠. 네. 네, 이런 사운드네요. 네. 식스가 또 이 블루스 하니까 또 좋아합니다. 네, 리어 픽업은 톤도 깎으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 요런 사운드 나오네요. 톤을 좀만 더 깎아. 네, 그렇죠. 톤 깎아 보겠습니다. 네, 더 깎아서 좀 자코스럽게. 톤 제로. 나와주네요. 네. 지금 액티브 상태에서 톤이 먹는다는 게 일단 네. 강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톤을 줄인 상태에서 좀 로우가 부족하다 싶으면 액티브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좀 인풋 찌그러지지 네. 않나요? 이 정도면 네. 네, 조금 입력되는 게 조금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EQ 네.
베이스 한번 끝까지 올려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괜찮나요? 입력? 네. 네. 지금 네. 톤을 줄이고 베이스만 좀 풀 부스트인데. 네. 베이스를 풀 부스트라니까 현장에서 좀 울죠. 네, 이제 울죠. 조금만 울리겠습니다. 네, 벽이 울고 있습니다. 괜찮죠. 좀 네. 뚱뚱하게 해서 리어 픽업에서 액티브 상태에서 톤만 깎고 베이스는 부스트 이런 상태로도 해봤어요. 계속 저는 벌써 얇을 것 같은데 얇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라랜드 OST 테마 안 보셨죠? 예, 네, 아직 안 봤어요. 글루미하네요. 되게 쓸쓸해요. 가을인데요. 테마가 있어요. 네, 좋은데. 약간 그 꽉꽉거림이 있어서 지금 너무 좋은 밸런스예요. 이거 스윙 하나 사고 쳤나 이번에. 그 정도예요?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실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저는 마제스티보다 이게 좀 더 제 취향이고 디자인이 싱글컷이라 되게 모던할 것 같지만 기본빵을 하네요. 예. 이번에서 우리가 베이스 이번에 스윙이 진정한 왕국을 건설하셨네요. 예, 여러분 예. 그 만약에 초보자분들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는 가격대 성능비에서 이게 갑일 것 같습니다. 올해 한동안 근데 5현 베이스 만져보고 싶어요. 5현 요 디자인은 5현이 좀 무한하거든요. 판매에선 그쵸.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소니 형의 영향인가요? 그럴 이렇게만은 볼 수 없지만 포델에 네. 대한 열망이겠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액티브 볼륨 블렌더 다시 놓고 풀톤 놓고 네. EQ를 약간 만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이를 더 올려볼게요. 네. 아 여기서요? 여기 하이가 올라가면 사실 네. 베이스를 약간 부스해서 하면 두 개가 중첩이 돼서 좋은 밸런스가 나옵니다. 괜찮은데? 일본 음악에서 일본 음악에서 또 그런 베이스 톤인데요. 이렇게 일본 음악들. 예. 카시오페 같은 거. 아니, 디멘션. 뭐. 예. 디멘션 베이스 톤 막. 오. 딱. 딱. 아케네 번 처음이에요. 예. 맞는 거 같아. 아니 일본 살다 오셨어요? 요런 톤이 나오네요. 아 얼핏 그 요시로 나오세 튠 베이스 같은 그런 가는 하이가 생기네요. 네, 그래서 네. 저음을 이렇게 보강해서 네. 같이 들으면 이런 좋은 사운드가 납니다. 티켓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액티브한 소리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나몰림이 좋기 때문에 네. 그걸 서포트를 해주네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앞서 단점을 지적한 이유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단점이 안 보일 겁니다. 네. 굉장히 좋고 이 정도면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핸드메이드 악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양산형 모델이 이 정도로 뽑아내고 있다면 굉장히 오늘 호평이신데요? 예, 이건 전 그냥 지금 전 바로 점수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얼핏 들었을 때 켄 스미스 베이스 소리도 나고 아, 그 켄 스미스는 너무 유별난 소리라서 제 예. 생각엔 그런 액티브한 소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얘도 할 때 보면 하이에서 알 소리가 아니라 네. 나죠. 앙 하고 말이잖아. 이게 줄제비들은 베이스고 기타고 불문하고 알 소리 좋아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하나는 제가 쓰는 베이스와 좀 달라서 뭐 이건 디자인적인 거라든 플레이빌리티에서 사람의 취향 차이니까 전 여기가 좀 더 좁았으면 좋겠네요. 네. 좀 넓어요. 팬더 같이. 네. 근데 네. 여기가 좀 넓어서 약간 프레시안 치는 느낌이 네. 좀 나는데요. 좀 바뀌었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악기를 메고 계신 모습을 볼 때 이 바디 쉐입이 스탠다드 모델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긴 해요. 아이고. 아 그래요? 예. 저 썬더버드 잘 어울립니다. 왜냐면 이제 체구가 좋으시니까 예. 썬더버드. 예. 썬더버드 같은 것도 잘 어울립니다. 얘가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나무랄 데 없는 플레이어빌리티네요. 이렇게 돼 있고 여전히 뭐 근데 패시브도 좀 맛을 볼까요? 네. 패시브도 이제 한번 좀 들려줘. 네.
그러니까 얇지만은 않아요. 패시브도 쓸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액티브 볼륨 차 때문에 아, 여기서 그쵸. 아무래도 임팩트가 좀 약하네요. 아니면 여기서 레벨을 좀 레벨을 올려야 돼요. 예. 조금 올려볼까요? 조금 올려볼게요. 제가 가서 한 몇 dB 정도 올릴까요? 아주 10원어치만. 아, 10원어치만. 알겠습니다. 한 칸만 올리겠습니다. 좀 더 올려가도 될 것 같아요. 노브가 지금 아까는 노브가 2시 방향에 있었거든요. 마스터 볼륨이. 근데 지금은 네, 3시까지 제가 올렸습니다. 네. 예. 예, 이러니까 좀 더 튀어나오네요. 난 한 마리의 자코. 한 마리의 자코요? 네. 자코가 게임 용어에서는 그 일반 그 허접몹이 자코입니다. 네. 오, 예. 역시 게임과 현실은 매우 다르네요. 네. 그걸 왜 자코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커먼 컴보버 안 쳐주시네요. 아 그런가요? 예, 옛날에 가끔 쳐주시는 데데데데데데 데데데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거든요. 예. 이거죠? 예, 제 자코 패스 중에 저게 제일 좋아합니다. Come on, come on. 다 까먹어 이제 기억력이 내가 내 모든 내용량을 부활에다 쓰고 왔나 봐요. 지금 포맷해야 겠다. 이제 패시브에서도 이런 기본 방송이 난다는 걸 들려드렸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액티브를 조금 많이 쓰겠네요. 액티브를 더 많이 쓰겠죠. 왜냐면 액티브에서도 볼륨 부스터 톤 컬러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패시브 톤이 그 상태에서 먹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어 픽업을 줄 때 톤을 깎았을 때 패시브 톤은 이런 느낌인데 액티브는 일반적으로 저같이 간사한 귀들은요. 네. 이게 얇다, 되게 얇고 레벨이 일단 작아지면 되게 얇다고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순순히 인정하시는 예, EQ가 먹으니까 여기서 네. 이제 톤을 깎은 상태에서 네. 지금 리어 픽업, 톤 제로, 하이플 부스트 또 다른 톤이 안 되죠. 락도 되게 이게 피코로 치면 락도 되겠네. 네. 그다음에 미드를 좀 올려볼게요. 미드 컷. 톤 컷이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EQ를 만져서 또 다른 컬러의 음색을 만들어볼 수 있다는 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아. 베이스도 좀 올려봤는데 다시 베이스 이런 상태. 나이스 그새 까먹었네. 예. 뭐 연주하시나 했다. 여하튼 이렇게 한번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한 줄 평하면 네. 싱글 컷 그러나 굿 어택. 싱글 컷인데 어택이 좋다. 쫀쫀하다. 네. 당연히 볼톤이니까요. 네. 대신 바디가 면적이 커진 만큼 중후한 울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만들었어요. 사실 이런 컨셉이면 예. 좀 더 오연이면 사람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다 디드랍 하나 여기다. 디드랍. 그 가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별로 이런 무대에서 가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디드랍 여기다 달면서 딱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전에 말한 J퓨전 한번 또 해보고 데이딩 티스케 곡 중에 익스플로러라는 유명한 곡이 있죠. 또. 그거는 진짜 자기 맘대로 치다 갑자기 곡이 딱 들어왔는데 맞더라고요. 아까
약간 그 그분 톤 같아요. 수토우 비츠르. 예. 예. 문 베이스. 예. 그분 참 마커스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뭐 24플랫까지 잡는 것도 없고 별 의미도 없고. 예. 버드는 항상 고객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믿음과 신뢰의 기업 프리버드. 네.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만점 드릴게요. 네, 네. 좋은데요? 네. 많이 팔리길 바라겠습니다. 5현 나오면 또 5현 리뷰는 또 해보고 싶네요. 제가 이제 패시브 때문에 5점 깎으려다가 그래도 이 액티브 자체에서 너무나 훌륭한 톤을 뽑아주고 있어서. 네, 뭐 예. 만약에 이걸 EMG라고 생각한다면 액티브 패시브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액티브 패시브는 그냥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써도 그 되겠죠. 사실은 아까 뭐 패시브 톤도 조금 설명 들었 그 일장 그 의미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요. 또 네, 네. 액티브에서 네. 패시브 톤이 작동하니까. 네. 뭐. 근데 주로 제 생각에는 오늘 쪽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 스페어용으로 좀 톤메이킹을 하지 않을까. 예. 패시브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니 근데 이거 관계자분들이 드시면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네. 패시브가 내가 왜 만들었는데 의미가 없다고 막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건 사용자가 판단하는 거니까요. 예, 예. 저는 사용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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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베이스가 들어온 것 같아서 새해 네. 첫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야심찬 왕국을 건설하려는 어떤 스윙사의 야심이 보이는 네. 모델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네. 어설프게 아이바네즈에서 싱크컷 나온 거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 이게 좋아요. 얘가 이게 더 좋아요. 네. 네. 이게 훨씬 좋습니다. 또 이게 한 1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오늘 리뷰한 제품은 스윙사의 일렉트릭 베이스의 킹덤 모델이었습니다. 네. 네. 전에 아, 예. 리뷰했던 진짜로. 네. 네. 마제스티 모델이랑 또 비교해서 이렇게 들어보셔도 재밌을 예, 것 같아요. 예. 이 라이딩강님이 적극 추천하시는 모델. 야, 이 흔치 않습니다. 예. 저는 저도 뭐 이렇게 또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많이 신뢰가 가는 제품이네요. 네. 네. 굉장히 오늘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흡족합니다. 네. 오늘 지갑 열리나요? 뭐라 해? 나만 나갈 수 없지. 아유, 나는 지금 내가 지갑이 이렇게, 이렇게 저 매티스 살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예. 국산을 국산품을 애용해야죠. 근데 저도 그 수입하는 거 팔아야죠. 저도 팔아야죠.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여기서 갑자기 소비자가 네. 아니라 또 예, 무역업자로 네. 네, 또 알겠습니다. 예, 네. 변론을 하시네요. 이따 두고 보자. 네. 내가 너한테 올해 몇 대 기타를 팔지 모른다. 안 돼. 네. 네. 일단은 잘 놀러갈지 않을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네요. 네. 네. 저희 오늘 예, 리뷰한 모델 킹덤 모델 여기까지 좀 리뷰했고요.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신년 첫 베이스 리뷰라서 예, 더 뜻깊었던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장님 꼭 여기 노브 작은 거 달아주시면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픽업 이름 뭐였죠? 어떤 거요? 픽업 아까 예, 추천하셨던 픽업. 아, 델라노. 예, 델라노 픽업 이베이에서 안 구하셔도 되고. 아, 예, 저한테 구매하시면. 예, 라이딩 베이스로 꼭 사장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까지 투데이 스퀘어 임정우 강창룡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